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의 이관규 과장입니다. 우선 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앞에 두고 저희 부서 그리고 저희 팀에서 그 작년에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그게 이제 저희 팀과 뭐 저희 뭐 부서의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경제 현상을 바라보고 또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중간에 휴식 시간을 뭐 이렇게 진행하다가 뭐 어느 정도 되면 휴식 시간을 좀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다섯 단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가 이번에 개편 국민계정 개편의 어떤 추진 개요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과연 어떤 내용이 개편이 되었는지 그러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계정 개편을 통해서 그 저희가 국민계정 시계열이 이제 새로운 시계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새로운 시계열이 과거 계열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새로운 시계열로 본 뭐 국민계정 주요 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편이 갖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경제 통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뭐 여러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은 뭐 당연히 경제 통계가 뭔지를 아실 거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일부는 이제 국민계정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수행하시는지를 아실 겁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 통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현상을 진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 보통 뭐 비유를 들자면 뭐 의사들이 뭐 엑스레이나 MRI 가지고 뭐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듯이 경제 통계에는 우리나라 경제 또는 어떤 특정 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상황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 통계 중에서 국민 계정은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처럼 기업의 어떤 경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도구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수입, 소득, 어떤 뭐 우리나라 경제의 뭐 현재 상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국민계정도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이게 뭐 처음 딱 만들어지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노후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뭐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개선할 여지가 이제 계속 밝혀지고 그런 어떠한 요구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년 개편이라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 기준년 개편은 저희가 국민계정의 어떤 목적, 그러니까 GDP 규모, 경제 구조 등을 뭐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5년마다 그 통계 편제를 아주 새롭게 다시 하는 어떤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작업 자체가 국민계정의 기준년 개편 작업 자체가 굉장히 작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뭐 전 시계열을 한 번에 이렇게 개편을 딱 하고는 싶은데 그게 저희가 작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2단계로 나누어서 개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최근 시계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개편을 하고 그리고 좀 과거의 계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개편을 하는 작업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2010년 기준년 개편 같은 경우에는 그 1953년 이후의 시계열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13년 뭐 여기 1차 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개편의 경우 지난해 3월 저희가 개편을 했고 2차 개편이라고 해서 99년 이전, 53년부터 99년 이전까지의 계열은 지난해 12월에 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개편 대상이라고 해서 뭐 주요 지표가 있고 종합 계정, 뭐 생산 소득 자본 계정, 뭐 그리고 뭐 그러한 종합 계정과 제도 분별 어떤 계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한 구성 자체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어떤 국민계정의 이제 기준년 개편 필요성을 이제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는 일반적인 기준년 개편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5년 정도 지나면 어떠한 경제 구조 내에서의 상대 가격 체계 또는 생산 기술 변화 등에 따라서 기존의 국민계정을 작성하던 방법으로는 현실 정합성을 이렇게 저희가 이루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년의 부가가치율을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특정 산업의 부가가치를 저희가 추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율은 사실 어느 한 해 두 해를 보면 큰 변화가 없지만 5년 그 이상을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 년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통계가 제공되는 보통 그 2010년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많은 통계 우리나라 같은 게 5년 주기로 센서스 통계 그러니까 전수조사되는 통계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그 5년 주기로 뭐 어떤 서베이 통계, 뭐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서베이 통계도 상당히 좋은 질의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으로 5년마다 이렇게 국민계정 기준년을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유로는 그 국민계정 통계가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어떤 경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국민계정과 다른 통계, 물가 지수 또는 산업 활동 동향 같은 지수들, 그러니까 다른 지수들과의 비교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다른 지수와의 비교를 위해서 그런 지수들과의 기준년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지수들도 대부분 5년 단위로 이렇게 기준년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번에 2010년 기준년 개편에 특별히 이렇게 적용된 필요성인데 제일 처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08년도에 어떤 국민계정을 작성하는 국제 기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기준의 변화가 보통 뭐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계정을 추계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러한 기준 변화, 국제 기준의 변화는 보통 현실이 변했기 때문에 그 국제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렇게 이루어 어떤 컨센서스를 이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국제 기준의 변화를 우리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비교 시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떠한 현실 반영,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기준년의 어떤 부가가치율을 바꾼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측면 말고도 어떤 굉장히 큰 틀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 게 이번 2010년 기준년 개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필요성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70년을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개편 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 뭐 한 몇 달 전만 해도 197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떤 GDP 시계열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대부분 1970년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시계열이 시작이 되고 기본적으로 분석이 1970년 이후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연구 자료가 1970년 이후의 시계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53년 이후와 53년과 69년 과거 계열을 70년 이후의 계열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접속이라고 하거든요. 접속을 시켜주면 훨씬 더 장기간의 시계열을 확보하게 돼서 뭐 일반 연구자들 입장에서 더 나은 어떤 연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다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통계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얻고 보다 정확한 의사 판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2010년 기준 개편 시 그 장기 시계열, 53년 이후의 시계열을 전체 다 이제 개편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2008년 SNA라고 이거 SNA는 그 시스템 오브 내셔널 어카운트라고 그러한 국민 계정의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인데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그 이번 2010년 기준형 개편 시 반영을 했고 그리고 그 과거에 70년 이후만 개편하던 관리에서 벗어나 53년 이후. 근데 단 이 분기 시계열은 60년 이후밖에 이후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50년대에는 어떠한 분기 시계열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성 있는 그런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60년 이후에 대해서만 소급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 계열과 연간 계열은 시계열의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그거 뭐 나중에 이거 이용하시더라도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그 기준형 개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 우리나라 국민 계정의 기준년 뭐 개편 연역이라고 해야 되는 어떤 과거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히스토리를 알면 이해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쉽고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주기로 1955년 이후 5년 주기로 그 기준년 개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현재의 기준년 개편은 제 11차 기준년 개편입니다. 제 11차 기준년 개편이고 제일 처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국민 계정을 편제를 한 거는 195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957년에 시작을 했고 그 당시는 1953 SNA라고 그 UN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1953 SNA를 기반으로 1957년부터 시작을 하고 58년에 최초의 그 국민 계정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그 1953 SNA에 의해서 나머지 1차 개편을 60년 그리고 2차, 3차, 4차까지 동일한 1953 SNA를 가지고 저희가 국민 계정을 추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1968년에 UN에서 또 다른 이제 SNA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 제가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SNA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5차 때 보시면 그 기준년은 동일한데 공표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68 SNA 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좀 뭐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1987년에 1968 SNA로 저희가 이제 그 1970년 이후에 시계열을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1970년 이후에 시계열을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6차 개편 때는 그 보통 국민계정이라고 하면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비슷한 어떤 국민소득 통계가 있고 그리고 그 자금순환 통계 그리고 국제수지 통계 그리고 산업연간표 그리고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차대조표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4대 국민계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4대 국민계정을 이제 1985년 기준년 개편 이후로 우리나라 작성을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보통 국민소득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산업연간표라고 해가지고 보통 산업연간표는 그 뭐라고 얘기를 해 제조업 그 원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투입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제조업뿐만이 아닙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모든 산업에 있어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투입되고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매트릭스인데 그러한 산업연간표와 국민소득 통계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정합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1970년대 이후에 뭐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금융혁신을 뭐 저금리 하에서 어떤 금융혁신이 있었고 또 경제의 세계화 그리고 서비스화 그리고 또 어떤 정부 부분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1993년에 UN에서 SNA를 새롭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1993 SNA라고 하는데 그러한 1993 SNA를 우리나라에서는 95년, 2000년 기준년 개편을 통해서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또 연쇄과중법 지출접근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연쇄과중법은 보통 그 실질 GDP 추계를 할 때 가중치를 고정가중법에서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 실질 GDP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정가중법을 사용을 한다면 2010년의 가중치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연쇄가중법은 가장 최근 연도의 가중치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 연쇄가중법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가중치의 변화에 따른 그런 그 가중치의 변화는 결국 가격, 상대 가격이 변화하는 건데 변화에 따른 또 성장률 왜곡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권고를 하고 그런데 저 부분은 조금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쇄가중법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그간 우리나라는 생산접근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생산 부분에서의 산업별 부가가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1970년, 60년대 이후에 그 어떤 수출 주도형 그런 경제 성장 전략을 씀으로써 이런 생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제 통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생산 쪽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국민 계정을 추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제 지출 접근법이라고 해가지고 소비가 가계가 소비를 얼마 했는지 그리고 정부가 소비를 얼마 하고 정부가 투자를 얼마 했는지 그리고 기업이 투자를 얼마 했는지 이 부분으로 추계를 합니다. 그러한 그 추계 방법상의 어떤 그런 예전에는 있었던 어떤 제약 조건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가계 특히 가계 소비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05년 기준 개편에서는 지출 접근법으로 이제 지출 접근법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생산 접근법과 지출 접근법이 동시에 지금 동시에 사용하고 있고 상호 이제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국민 계정을 추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금번에 어떤 11차 개편을 통해서는 그 2008년 SNA를 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SNA는 이제 93 SNA 이후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텐데 우선 자산의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던 거를 그게 과연 비용일까 하면서 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자산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R&D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R&D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단지 이제 비용이라고만 간주를 했는데 현재는 이제 자산으로 저희가 그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생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90년대 이후에 어떤 중국의 이제 어떤 중국이 이제 공장, 전 세계 어떤 공장 역할을 하면서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의사결정은 서울에서, 한국에서 하지만 실제 생산은 해외에서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현상입니다. 근데 과연 의사결정을 한국에서 하고 실제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데 그러한 중국에서의 생산 활동을 과연 외국의 어떤 경제활동으로 간주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많았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결국에는 한국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 예를 들면 그 해외 공장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해외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통관 현재 통관 관세청 통관에서는 수출로 잡고 있지만 국민 계정에서는 수출로 잡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내 거래랑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뭐 그런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그걸 그러한 부분을 이제 2008 SNA 이행을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면 저기 국민 대차 대조표가 지금까지는 발표가 안 됐었는데 작년에 이제 국민 대차 대조표를 처음 이제 작성을 함으로써 이제 5대 국민 계정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뭐 그 부분이 있고 이제 공표 시계열을 53년까지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계정 개편의 어떤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국제기준의 이행, 그러니까 70년에서 99년 계열은 93 SNA에서 2008 SNA로, 그리고 53년부터 69년 계열은 53 SNA에서 2008 SNA로 이행하는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이 있고, 그리고 GDP 등 주요 지표의 시계열을 소급 확장한 것이 있습니다. 아, 물론 그 모든 국민계정의 시계열이 53년까지 확장이 된 건 아닙니다. 기초 자료가 제약돼 있고 또 제가 뭐 제도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가계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고 계시는 가계 기업 정부 이런 걸 이제 제도 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도 부문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제도 부문별 어떠한 그 국민계정 관련 자료는 70년 이전으로 이렇게 소급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표지만 이제 장기 시계열 분석에서 많이 사용한 GDP 그리고 1인당 GNI 가계 저축률 이런 시계열을 이제 소급 확장을 했고 그리고 그 금융위기 이후에 뭐 아직도 그렇지만 관심이 정부 부문 통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수요를 충족을 시키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보통 정부 부문 통계가 대부분의 통계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국민계정을 편지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여타 제도 부문보다 예를 들면 뭐 기업이나 가계보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편제를 가장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선진국도 정부 부분 통계가 가장 그 제도 부문별로 봤을 때 가장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기본적으로 국민계정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어떤 현금주의를 따르는 뭐 경제학을 대부분 잘 아실 테니까 현금주의를 따르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렇게 발생주 좀 막 좀 줄이고 그리고 또 경제 실상을 좀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 발생주의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 사실 현실적으로 기초 통계 자료를 발생주의로 전부 다 바뀌는 어렵고 그렇게 분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차츰 그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부분은 이제 발생주의로 처리를 지금 해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그래서 이제 소득 흐름에 충실한 반영 요 얘기는 발생주의로 소득 흐름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뒷부분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현재 그 지난 12월에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2차 개편은 기본적으로 1차 개편과 마찬가지로 2008 SNA라는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이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목표였고 그리고 특히 그 2차 개편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2차 개편은 그 다른 개편과는 달리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953에서 69년 계열을 2차 개편 2008 SNA로 이렇게 이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여타 개편과는 좀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53, 69년 계열은 53 SNA에서 작성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68 SNA가 있고 또 93 SNA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3, 69년 계열을 2008 SNA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단계로 그 53년, 69년 계열을 68과 93 SNA 기준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나서 53, 69년 전 계열을 2008 SNA로 바꾸는 그러니까 어떤 2단계에 걸친 개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 53 SNA 그리고 뭐 68 SNA, 68 SNA, 93 SNA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2008 SNA로 다 이제 바뀐 상황인데 그냥 여기서만 듣고 뭐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계정 그러니까 SNA는 그 1930년대 이제 미국에서 개발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그 쿠즈네츠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개발을 했고 개발의 목적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어떤 대공황이 과연 대공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대공황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가 어떠한 타격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1930년대 그때 당시는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당시 있는 경제 지표는 뭐 주가라든지 뭐 철강 생산량 뭐 그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집계만 하면 되는 그런 통계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대공황이 뭐 어떤 얼마나 심한 상황이고 그리고 국민 경제가 어떠한 타격을 입고 더 나아가서는 언제쯤 회복이 될 건지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쿠즈네츠가 처음으로 이제 GDP라는 것을 이제 고안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쿠즈네츠 고안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었던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케인즈의 어떤 거시 경제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부 소비, 정부 투자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정부의 어떤 역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걸 이제 국민계정 체계 내에서 이제 GDP를
고안해 내면서 이제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30년대 후반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과연 뭐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미국 경제가 그리고 또 전쟁을 수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을 해가지고 이 GDP가 이제 고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후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뭐 전후 뭐 복구 사업을 하고 하면서 이 GDP가 1930년대 이후의 어떤 대공황과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회복 과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는 게 뭐 이제 사후적으로 증명이 됐죠. 사후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40년대 후반. 그 와중에 이제 그 뭐 국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많은 이제 급변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 UN에서는 1953년에 이제 그 어떤 미국의 어떤 GDP 개발이 어떤 국가 경제를 평가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53년 SNA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54년도에 최초의 SNA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뭐 산업연관표 그 레온티오피의 산업연관표라든지 어떤 커플런드의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가 그 이후에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등장하고 통계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통계들을 앞서 말씀드린 1953 SNA에서 얘기한 그 GDP와 어떻게 이제 조화를 시킬 것인가가 이제 어떤 관심사가 된 거죠. 그런 작업을 이제 존 힉스, 리처스턴 이런 경제학자들이 그런 작업을 수행하면서 각 계정을 이제 체계화시키고 정합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 SNA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대 국민 계정이 이론적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저기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법인 기업 그리고 비금융 법인 기업, 정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로 아니 어떤 커다란 이제 제도 부문이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래 주체의 현실성을 제고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 기업은 생산만 하고 가계와 정부는 소비만 한다라고 전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계 정부도 이제 생산이 가능한 주체다. 라는 개념적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그 5대 국민 계정별로 어떤 부문 분류가 굉장히 좀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부문 분류가 많이 통일이 됐고 또 이제 조세 체계 이런 부분도 이제 통일된 개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 SNA가 현대적인 어떤 SNA가 최초로 그러니까 53년 SNA가 이제 최초로 이렇게 나오고 68 SNA는 현대적 의미 SNA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3 SNA는 이제 좀 더 이제 국민 계정을 가지고 경제 현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가격 조세 체계 및 가격 기준을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분석에 용이하게끔 바꾸고 그리고 실질 GDP 추계시 연쇄가중법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자산의 범위를 계속 확대를 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93 SNA 때는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 그리고 광물 탐사 그리고 군사 시설 중 민간 생산 활동으로 이제 그 전용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군사용 비행장이라든지 어떤 항만이라든지 그런 게 예전에는 그냥 군사비 지출로 끝났었던 거를 그걸 이제 어떤 설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화 하기 시작이 그런 부분으로 투자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계 최종 소비가 확대가 되고
어떤 금융 중개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금융기관의 어떤 경제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 과연 뭐 금융기관은 뭐가 부가가치인가라는 질문 어떤 의문점을 많은 분들께서 하시게 됩니다. 하시게 되는데 그걸 뭐 예대마진과 비슷한 거를 이제 어떤 금융기관의 어떠한 산출액이라고 봅니다. 생산물로 잡고 거기서 이제 각종 재비용을 차감해서 부가치를 계산하자. 그런 금융중개 활동을 그 어떤 하나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식을 하고 가게는 그것을 이제 소비한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 SNA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의 범위가 확대됐고 보다 이제 발생주의 중심으로 기록 시점을 바꾸고 계속 이제 어떤 SNA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참고로 그 이러한 1953 SNA 초창기 SNA 확립과 68 SNA 확립에 기여했던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경제학자들이 모두 1970년대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받게 돼서 그 하여튼 뭐 이론적으로 어떤 이론적인 이러한 국민 개정의 이론적인 시스템이 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게 유용한 툴이라는 것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더 널리 알려지게 됐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SNA는 기본적으로 그 미국 중심에서 시작이 됐고 예를 들면 뭐 그 공산권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그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런 SNA를 이용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 생산의 개념이 자본주의와는 상당히 달랐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비스의 대부분을 생산이라고 간주를 안 했습니다. 간주를 안 했고 어떤 상품 생산을 주로 생산이라고 인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SNA하고는 다른 뭐 MPS라는 그런 Material Product System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199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그런 공산권도 이제 전부 SNA로 다 통일을 하게 됩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게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뭐 추가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53년부터 69년 계열을 2008 SNA로 바꾸기 이전에 68과 93 SNA로 전환하는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앞에 처음에 두 개 기초가격 도입 자산 범위 확대는 뭐 말씀을 드렸고 또 연쇄가중법도 말씀을 드렸고 그 마지막에 이제 재배작물의 분기 생장분 적용 요 부분은 그 옛날에는 그 뭐 벼나 쌀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4.4분기에 수확이 되죠. 수확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4.4분기의 생산으로만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연 4.4분기 생산으로 잡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건물이 완공될 때 생산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건물이 층수가 올라가고 이제 진척률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 진척률의 증가분만큼 생산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한 개념을 이제 재배작물, 쌀이나 뭐 다른 재배작물에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 4분기에 수확은 하지만 실제 생산은 뭐 1, 4, 2, 4, 3, 4분기에도 이루어진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좀 더 이제 어떤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정확하지 않나. 그리고 또 쌀 생산량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뭐 기후나 어떤 뭐 강수량이나 뭐 온도나 요런 그리고 또 뭐 얼만큼 이제 많은 비가 한꺼번에 맞느냐. 요런 걸로 이제 상당히 많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분기 생장분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3년에서 69년 계열이 이제 68, 93 SNA로 이행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53년, 99년 모든 계열을 이제 2008 SNA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008 SNA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범위 확대가 있었는데 뭐 R&D뿐만이 아니라 오락 문화 작품, 문학 작품, 예술품 원본 뭐 예를 들면 뭐 창작물, 영화를 새로 만든다든지 또 뮤지컬을 새로 만든다든지 문학 작품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 창작물에 대해서 그러한 창작물을 이제 그 지식 재산 생산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저희가 이제 생산으로 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 시스템을 이제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됐고 그리고 포착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착 시점 변경은 그냥 가공 및 중개 무역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그런 현실의 어떤 경제 활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경이라는 어떠한 명목적인 기준 대신에 소유권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은 한국에 있는 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다라는 생각하에 소유권 이전 이게 어떤 경제적인 실체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을 했고 대부분 그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그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재투자 수익 신규 반영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지식재산 생산물이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등장을 해서 총 고정 자본 형성 예전에는 이제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요 부분 그리고 무형 고정 자산 투자라고 있었는데 그 무형 고정 자산 투자를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됩니다. 확대를 하고 그 밑에 이제 R&D와 기타 이제 지식재산물로 이제 예,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 기준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이제 그 GDP 등 주요 지표를 1970년에서 53년까지 확장, 소급 확장할 수 있는 동일한 기준으로 소급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명목 GDP, 실질 GDP 성장률, 그리고 1인당 GNI, 가계 저축률 등 주요 지표를 2008 SNA 기준으로 70년에서 53년까지 이제 소급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앞서 이제 제도 부분별 가계 기업 정부로 소급 확장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계 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가계 소득 및 소비 자료를 이제 1953년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제 가계 저축률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1953년까지 확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부분의 어떤 저축이라든지 정부 부분의 저축은 70년 이후에만 가능하고 가계 저축률만 53년까지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기 시계열이 1960년 1.4분기 이후 이제 어떤 동일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게 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성장률 같은 게 1960년 이후에 이제, 이후부터 이제 저희가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지금 2014년에 이런 그 국민계정 기준 개편을 하면서 1953년까지 시계열을 이제 소급 확장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난번 2005년 개편 때는 안 했고 또 2000년 개편 때는 왜 안 했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국민계정 기준형 개편은 그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국민계정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존재하는 경제통계는 다 사용을 하고 그게 이제 뭐 한 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치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와중에 이제 국제 기준까지 이행을 하려면 굉장히 뭐 이게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 전자는 옆으로 차치하고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국제 기준을 이행하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1968 SNA 이행은 저희 우리나라가 1987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이후에 한 거죠. 국제 기준이 등장하고 나서. 그리고 1993년 SNA 같은 경우에도 2004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정도 걸렸죠. 그리고 2008 SNA는 지금 2014년에 했는데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러한 6년 정도 걸린 게 뭐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건 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14년에 EU 뭐 영국, 프랑스, 독일 EU 국가들이 2008 SNA 이행을 했고 이제 미국이 2013년도에 이행을 했고 호주는 조금 더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8 SNA를 이행하는 속도가 이번에 상대적으로 뭐 선진국 수준 거의 뭐 그 정도까지 그 얼마 시차를 두지 않고 이행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2008 SNA를 어떤 이행하던 노하우나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그러니까 작년에 1차 개편이 있었던 3월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물론 그 이전에도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러니까 54년에서 69년을 2008 SNA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 역량이 그러니까 2014년에 딱 이렇게 맞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2014년에 못했으면 그 다음에도 조금 하기가 쉽지 않았던 뭐 그런 상황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뭐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어떤 시계열을 어떻게 소급 확장을 했는가 70년에서 어떻게 53년으로 확장을 했는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편 전후 다른 뭐 차이가 없고 뭐 기준의 차이가 SNA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어떤 분류 체계만 바뀐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R&D 무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이 옛날에는 비용이었는데 이제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완전히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개편 전후 차이가 없고 분류 체계가 완전히 동일하고 이 국제 기준 이행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2차 개편과 일반적인 기준년 개편의 어떤 과거 시기열을 소급하듯이 보통 이제 1970년의 어떤 격차를 1953년에는 그러한 격차가 나타나지 않게 그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보관법을 이용을 해서 시계를 연장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 분류 체계가 변경된 부분은 그런 분류 체계를 바꿔 가지고 이제 보관 및 연장법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아예 새롭게 이제 추계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자료를 뭐 다 뒤지는 수밖에 없죠. 다 뒤져가지고 예를 들면 R&D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R&D가 거의 대부분 이제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상황에서 뭐 국립 연구기관 실태조사 보고서라든지 또 과거 이제 추계대장에 남아 있는 어떤 기초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새롭게 추계를 했고 또 무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나 이제 어떤 국방부의 어떤 과거 결산서를 이용을 하고 예 뭐 그 어떻게 보면 좀 지난한 굉장히 이렇게 그런 작업일 수 있는데 그렇게 추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공 및 중개 무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GDP는 기본적으로 GDP의 국외 거래 부분은 국제 수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명목으로 봐서는 똑같은 부분이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국제 수지의 공표가 그 가공 및 중개 무역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1980년 이후로만 공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 국제 수지와는 그 국제 수지의 방법을 이제 저희가 이용을 해가지고 가공 및 중개 무역을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내고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외 거래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한 거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한 거래를 대부분 허가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과거 시계열을 소급을 확장을 함으로써 뭐 우리나라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여기 보시면 뭐 연간으로 보시면 미국은 그 GDP 시계열이 29년부터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공황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GDP가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29년이냐 하면 이제 그러한 대공황 과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어떤 하나의 그런 목적이 된 거죠. 그래서 29년부터 돼 있고 캐나다는 이제 미국의 뒤를 이어서 47년, 그리고 영국 48년, 프랑스 49년, 독일 50년, 스웨덴 5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53년 이후고 일본도 55년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분기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간보다는 좀 짧습니다. 그 시계열 길이가 짧은데 뭐 미국은 47, 뭐 캐나다 47년 이렇게 뭐 우리나라는 60년부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어떤 생산 쪽 통계가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정책, 수출 주도 정책으로서 생산 쪽 통계가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나라보다 생산 통계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통계의 질이 좋고 그리고 또 시계열도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러한 과거 GDP 시계열 소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준년 그 국민계정 개편의 또 큰 어떠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부문의 통계를 확충하는 거였습니다. 정부 부문 통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보다 이제 어떤 경제현실에 부합한 정부 통계를 만들어 내자 취지 하에서 이제 정부 부문 통계가 확충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선 뭐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예전에는 그 정부의 통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공적 연금 기업 특별회계 금융성 기금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정부라는 제도 부분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거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기초 통계가 굉장히 이제 잘 정립이 되어 있고 시계열도 이제 확충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러한 정부 통계의 기초자료,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성격을 감안해가지고 정부, 일반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정부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민 계정의 이제 위성 계정이라고 해서 뭐 일반 정부의 어떤 경제적인 행태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요 지표부터 이제 제도분별 자본 계정까지 있는데 이게 국민 계정입니다. 이 국민 계정을 일반 정부는 자기네 거를 하나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부만의 생산 계정, 소득 계정, 자본 계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뭐 그거를 이제 그 일반 정부를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부 부문을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회보장기금이 어떤 정부 부분의 어떤 경제적 행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일반인의 생각과는 좀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뒷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공표를 하게 됨으로써 좀 더 이제 정부의 어떤 경제적 행태를 바라보시는 데 있어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나 소비나 투자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일반 정부의 계정이 나옴으로써 정부 소비나 투자를 이제 따로 할 수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해서 어떤 공표라는 측면에서 그 예전에는 정부 이렇게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시고 계실 겁니다. CIGNX 이렇게 해요. 지출 쪽에서는 뭐 가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이제 순수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G가 지금까지는 정부 소비만 따로 나와 있었고 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이제 붙어 가지고 그냥 투자 총구조 자본 형성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투자 또한 민간 투자와 정부 투자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2차 지금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2차 기준형 개편 내용의 얘기인데 그 1차 개편 때는 2007년 이후에 공공부문 계정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를 정부의 어떤 하위 단계로 1970년 이후의 계열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그 1차 개편 때는 정부와 그리고 또 정부와 연관성이 높은 공기업 그 비금융 공기업과 어떤 금융 공기업을 다 포괄해서 공공부문 계정을 공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7월 말에 아마 공공부문 계정이 이제 2014년 이제 공공부문 계정 잠정치가 나올 예정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7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 공공부문 계정을 통해서 광의의 어떤 정부와 관련된 어떤 경제적 주체들의 행태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이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발생주의에 입각한 소득 흐름의 충실한 반영과 플로우 스톡 통계가 연계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득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경제 주체의 소득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계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예전에는 그 투자 소득 지급 그리고 국외 직접 투자에 대한 재투자 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뭐 소득 계정에서 어떤 처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요 투자 소득 지급과 뭐 국외 직접 투자에 대한 재투자 수익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자산의 소유자가 그러한 투자 행위로 인해서 얻게 된 수익을 개념상 투자자에게 소득으로 처리되었다가 다시 재투자되는 것으로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소득 흐름을 발생주의 측면에서 좀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보고자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로우 스톡 통계 간 연계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국민 대차대조표가 지난해 5월에 이렇게 처음 공표가 되었는데 국민 대차대조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어떤 감가상각 보통 국민계정에서는 고정자본소모라고 부르는데 그런 고정자본소모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기업회계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정합성이 좀 많이 떨어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스톡, 국민 대차 대조표와 이런 국민 소득과의 그런 관계를 그 어떤 정합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한 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신구계열 비교와 뭐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다시 그러면 강의를 예,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부터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챕터보다는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크게 이제 그 어떤 국민계정 개편 전후 시계열의 어떤 차이를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 규모 뭐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명목 GDP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1년 동안 얼만큼 부가가치를 창출을 했느냐, 얼만큼 벌어들었느냐가 이제 뭐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하나의 주요 지표인데 이제 명목 GDP를 보시면 1980년 이전에는 개편 전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1990년, 2000년, 2010년 요쯤 가면서 이제 개편 전후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 차이는 기본적으로 근본 개편을 통해서 그 R&D가 이렇게 자산화되면서 R&D 자산화에 따른 영향이 이제 컸던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 규모를 통해서 그리고 또 뭐 약간의 이제 조정을 통해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지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1인당 국민 총소득도 마찬가지로 명목 GDP 앞서 말씀드린 명목 GDP의 이제 베이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 이 GDP를 예를 들 경우에 과거 GDP보다 새로운 GDP가 얼마만큼 커졌느냐 그러니까 과거 GDP분의 이제 뭐 새로운 GDP 이제 분자는 새로운 GDP에서 이제 과거 GDP를 뺀 그 차이 뭐 그 얼마만큼 커졌느냐에 대한 저희가 흔히 쓰는 용어인데 베이스업이라는 용어인데 예. 그 베이스업에 주로 기인해가지고 뭐 9개월과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폭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다만 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1인당 PGDI라고 있습니다. 1인당 PGDI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계 1인당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라기보다는 그 1인당 GNI,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의 총소득을 총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근데 저희 그 앞서 제가 이제 제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국민은 가계 기업 정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많은 가계 부분이 소득이 얼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1인당 GNI보다는 1인당 PGDI, 가계 부분의 총 가처분 소득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뭐, 물론 요것도 이제 약간의 제약 조건은 있습니다. 포괄 범위라든지 그런 제약 조건은 있지만, 그나마 이제 1인당 GNI를 통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보정을 해준다고 할까요?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5년부터 2010년까지 1인당 GNI는 3.6%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럼에 비해, 1인당 PGDI는 2.1%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국민계정 개편을 통해서, 1인당 GNI가 예를 들면 얼마만큼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비해서 가계의 총소득은 그것만큼은 그것보다는 뭐 한 3분의 2 이하 더 커진 덜 이렇게 좀 3분의 2
1 이하 정도 덜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R&D의 자산화가 이제 어떤 개편 전후 효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히 생각하시면 R&D는 가계보다는 기업, 기업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근데 R&D, 그 얘기는 R&D를 자산으로 처리하면서 기업의 소득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뒤에 가서도 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기업 부분의 소득이 많이 늘어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뭐 대표적인 이제 핵심 지표인 이제 뭐 실질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7.4%로 그 종전 7.1%보다 0.3%포인트 이제 높아졌습니다. 이게 71년부터 2012년 중입니다. 그 71년 이후의 시계를 보시면, 이 GDP 차이가 0.3, 70년대 0.3, GDP 성장률 차이가 70년대 0.3, 80년대 0.2, 90년대 0.4, 뭐, 2000년대 0.2, 그 이후에 뭐 0.2, 그 평균하면 0.3%고, 그 중에 상당 부분 이제 R&D 기여도, R&D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던 그런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R&D 자산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설비 투자 수출을 중심으로 이제 예전보다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는 여타 부문보다 성장률이 높아진 폭이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 이전, 54년부터 69년까지의 성장률 차이를 보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걸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이유는 이렇게 69년 이전 계열은 이번에 처음 이제 연쇄 가중법, 옛날에는 고정 가중법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연쇄 가중법으로 작성을 하게 됨에 따라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그 연쇄 가중법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격이 빨리 떨어지는 가격 하락 속도가 어떤 생산량 증가 속도보다 빠른 상품의 경우에 그 가중치가 조정이 작아져야 됩니다. 작아져야 되는데 그 가중치가 기준년에 묶여 있음으로써 가중치가 작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과대평가됩니다. 그래서 기준년 이후에는 그 성장률을 그 조금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기준년 그 이후에는 이제 과소평가하는 그런 현상을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쇄가중법을 도입을 하면 기준년 이후의 성장률은 낮아지고 기준년 이전의 성장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이걸 이론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조금 지금 여의치는 않은 것 같고 그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이 1987년에 연쇄가중법으로 인한 어떤 기준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이 기준년입니다. 그 당시 70년대 미국이 이제 0.4% 성장률이 높아졌고 80년대는 0.3% 높아졌고 이제 기준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0.1%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어떤 기준년 개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2000년 이전, 그러니까 80년대는 0.9%가 높아졌고 90년대는 0.3%가 높아졌습니다. 그 R&D를 자산 처리한다는 거는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R&D가 기업 입장에서 R&D는 그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R&D는 자산으로 잡히게 되고 과거에 R&D를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게 됨으로써 기업의 이익, 보통 기업의 이익은 이제 여기서는 뭐 총 영업잉여라고 하는데 기업의 영업잉여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R&D를 자산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소득, 즉 총 영업이익률도 커지고 기업의 총 자본 형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저축률과 국내 총 투자율이 총 저축률은 이제 그 어떤 소득분의 저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총 저축률이 커지게 되고 총 투자율도 이제 소득분의 이제 투자의 부분에 투자율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저축률과 총 투자율이 모두 커지게 되고 특히 이런 현상은 제도 부분별로 나누어 봤을 때 기업 부분에 집중됩니다. 가계는 총 저축률의 변화가 평균적으로 없고 기업은 1.0 그리고 정부는 0.5가 됩니다. 5%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부도 그런 R&D를 하는 주체입니다. 정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당연히 투자를 하는 주체고 이제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정부의 투자 데이터도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계열 이제 가계 저축률은 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제도 부분별 총 저축률과 이제 가계 저축률 그러니까 제도 부분별 총 저축률의 이제 가계 부분과 가계 저축률이 있을 텐데 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거는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가계 저축률은 가계 소득 대비 가계의 저축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 부분별 총 저축률의 가계는 전체 국민 전체의 소득 중에 가계의 저축입니다. 조금 분모가 달라지 분모가 완전히 다르게 된 겁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도 국민 경제 총 소득분의 기업의 저축 그리고 정부도 국민 경제 총 소득분의 정부의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계열 자체로도 이제 어떤 시계열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나의 저축률은 얼마인가 또 예를 들면 너는 얼마 저축해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저축률의 개념으로 보면 이 가계 저축률이 가계의 소득과 저축의 행태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제 시계열이죠. 경제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계열을 어떤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TCSI라고 그 추세와 경기 순환 그러니까 트렌드와 사이클 그리고 S 계절 요인과 I 어떤 불규칙 요인으로 나눠서 경제 지표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추세를 제거를 하고 S 계절성을 제거를 하고 I 불규칙을 제거를 하면 이 C 사이클 어떤 순환 경기 순환 요인만 남게 되는데 이 경기 순환 요인이 GDP에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를 이용해서 GDP 어떤 국민 경제의 경기 순환을 판단하는 좋은 지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 순환 지표의 어떤 신구 계열도 당연히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될 대상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계열과 구계열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고 진폭, 이 높낮이라고 해야 되죠. 진폭과 주기, 그 정점 또는 저점 또는 변곡점이 어느 정도의 이제 인터벌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또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70년 이전에 대해서도 GDP 순환 변동치를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이제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절성을 제거를 하고 그 이동 평균을 통해서 불규칙 요인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HP 필터링 등을 통해서 추세 요인을 제거를 하시면 이 사이클을 순환 변동치를 뽑아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보통 그렇지만 이거는 GDP 순환 변동치고 보통 어떤 경기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거는 그 통계청에서
그 GDP 순환명치가 그 의사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요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고려를 합니다. 그 여기서 보시면 뭐 음영으로 된 부분이 이제 정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실제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경기 정저점은 이제 통계청에서 다양한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뭐 이제 드디어 그 신계열로 본 그 국민계정 주요 지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우선 경제 규모, 성장률, 아까 말씀드린 저축률과 투자율, 그리고 경제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정부 쪽 통계가 강화되면서 뭐 대략 이런 정도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반 정부의 총수입 및 총지출 이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명목 GNI를 통해서 가장 이제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1953년도 우리나라의 그 국민 총소득 GNI는 뭐 483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였다가 2013년에는 1441조 원 정도로 한 3만 배가량 늘어났고 그리고 1인당 GNI도 1953년에는 그 $67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400원 정도에서 그리고 2013년에는 $26,205로 이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참고로 그냥 뭐 순위를 이렇게 옆에다 이제 UN과 이제 대만은 이제 UN 회원국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지만 또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전체 국가를 설정한 그 중에 몇이냐 정도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뭐 과거 시계열이 부족해서 70년 이후로만 가능합니다. 그 70년에 뭐 GNI 같은 경우에는 188개국 중에 39위였다가 이제 2013년에는 2212개 중에 이제 14위. 그리고 1인당 GNI는 70년에 이제 188개국 중에 125위였다가 뭐 2014년에는 이제 212국가 중에 42. 뭐 이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1인당 GNI는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실질 소득의 증가율과 이제 물가의 상승률 그리고 이게 달러화로 평가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률 그리고 또 1인당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 소득과 물가는 당연히 실질 소득이 올라가고 또 이 물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상승함으로써 1인당 GNI를 이렇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계속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다가 2000년 이후에는 이제 0.6% 플러스 영향을 줬습니다. 인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이제 인구 증가율이 이제 플러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까워올수록 그러한 어떤 이런 요인들이 주는 폭은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GNI가 가진 어떤 제약 그러니까 제도 부분 중에 뭐 우리는 가계만 보고 싶은데 기업 정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을 이제 보완하고자 1인당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을 이용하는데요. 그 1인당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은 1975년 472달러에서 2013년 14,690달러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가계 총 소분 뭐 이렇게 보면 많이 높아진 거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나 정부의 소득 자체가 가계보다 더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GNI, 전체 국민 총소득 소득 대비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은 75년 77.4%에서 2013년 56.1%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보시면 이제 9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소득이 그 외환이기 때문에 급감을 해서 69.2%로 이렇게 높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경제 상황을 가장 한눈에 이제 그러니까 단기간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눈에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지표가 이제 GDP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 즉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 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누가 그러던데 그 경제 성장률이라는 툴이 있었기 때문에 뭐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이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어떤 대공황이라든지 여타 위기보다 훨씬 빨랐다. 그러니까 위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게 어떤 국민계정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많이 이렇게 그 어떤 언론 기사라든지 그런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실질 GDP 성장률의 어떤 과거 흐름을 보시면 50년대는 이제 5.8 그리고 60년대 이제 고도 저희가 성장 하기 시작하면서 8.7, 70년대 10.4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80년대 8.7, 90년대 7.0, 뭐 2000년대 4.6, 그리고 또 2010년, 13년까지는 이제 3.9로 떨어지게 됐고, 그리고 그 GDP 같은 경우에는 그 물론 이제 어떤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빠르고 그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게 어떤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어떤 장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지표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 중에 하나가 그 개방, 그 대외, 다른 나라랑 거래를 하는 어떤 개방 경제의 경우에 그 상대 가격 거래하는 상품이나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서비스의 상대 가격 체계가 변하면 소득이 변하게 됩니다. 그 소득 변화를 GDP는 실질 GDP는 반영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득 변화, 그 상대 가격 변화의 대외 경제 주체와 경제 주체와의 거래를 통한 거래 시 발생하는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소득 변화를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게 실질 GDI입니다. 실질 GDI는 그 GDP랑 유사하게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GDP보다 이렇게 조금 낮게 가는 구간이 좀 눈에 띄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이제 유가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물건의 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수입해야 되는 유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수중에 지게 된 돈은 그 가치가 실질로 봤을 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GDP랑 다른 측면에서 소득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 실질 GDI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 저축률과 투자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체가 얼만큼 이제 저축을 하고 그리고 그 저축은 거의 대부분 이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투자가 되고 또 저축 이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해외로부터 자금이 유입돼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보시면 이제 90년대 이전을 보시면 국내 총 투자율이 총 저축률보다는 좀 높게 이렇게 위치한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53년에 저축률은 10.9, 53년에 총 투자율은 14.7. 그 차익은 이제 해외로부터의 자본 이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축이 있어야 되겠죠. 그 총 저축률을 통해서 저축을 이제 살펴보면 뭐 현재의 30% 중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을 겁니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는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저축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투자율도 오르지만 투자율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차액을 이제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해서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그런 과정이 이제 1990년 초반까지 이루어지다가 그리고 국내 투자가 그 이후에는 저축률보다는 이제 좀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남는 자금을 이제 우리가 해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가계 저축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계 소득 중에 가계 저축이 얼마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953년, 그리고 60년, 70년, 80년대 초반까지 뭐 10%대 이하에 머무르다가 80, 90년도 20% 넘어서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GDP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해서 생산 그리고 지출 분배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서 GDP를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생산, 지출, 분배를 이렇게 나눠서 어떤 구조 변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제 농림업 같은 경우인데 농림업은 53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48.2%까지 차지를 했다가 2013년에는 2.3%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40%대에서 이제 60% 가까이 높아지고 제조업이 그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7.8%에서 31.1%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생산보다는 어떤 지출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지출 측면에서 어떤 지출 구조의 변화를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소비 그리고 총 고정 자본 그러니까 투자입니다. 투자, 수출, 수입 이렇게 나눠서 보면 소비의 비 어떤 전체 경제에서의 소비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100%에 거의 뭐 90% 이상이었다가 90% 이상이었다가 지금 66%까지 60% 중반까지 낮아지고 그것을 이제 투자가 이제 대체를 하고 그 와중에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커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 항목 중에 특히 이제 가계 소비를 좀 보면 가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간단히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가계 소비는 이제 해외 소비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국내 소비 중에 이제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구재는 이제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상품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 뭐 가구 이런 게 될 수 있고 준 내구재는 이제 의류 뭐 어느 정도 이제 장기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한철로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내구재는 그냥 말 그대로 음식료품이 대표적인데 뭐 한 번 쓰고 이렇게 한 번 쓸밖에 못 쓰는 뭐 그런 거 서비스는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그 공급 딱 받고 이제 끝나는 그런 서비스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경제의 그런 가계 부분의 소비를 이렇게 형태별로 나눠봤을 때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그리고 음식료품과 같은 비내구재는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그 내구재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준내구재 소비는 좀 줄어들고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계 소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태별로도 나눌 수가 있지만 목적별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나는 소비를 이제 먹고 마시는 데 쓰겠다. 또는 이제 뭐 내 옷을 입는 데 사용하겠다. 아니면 교통을 위해 뭐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 데 사용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 방법이 있는데 그런 구분 방법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 제일 윗부분들의 밑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 음식료 그리고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이쪽 부분의 소비는 많이 그
낮아지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가는 특히 이제 의료보건, 교통, 오락문화 이쪽 부분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투자를 살펴보면 그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건설, 설비, 지식재산, 생산물 이렇게 형태별로도 나눌 수가 있고 또 근본 개편을 통해서 민간, 정부 주체별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체별로 보면 이제 민간의 투자가 예전보다 조금 늘어났고 그 보다 이제 민간 중심으로 많이 바뀜으로써 민간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 또 형태별로 보면 건설 투자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게 됐고 그리고 설비 투자는 뭐 큰 변화가 없고 대신 이제 지식재산 생산물 R&D라든지 그런 부분의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목 이런 것보다는 건물 투자가 많이 줄었고 또 설비 투자는 이제 항목별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운수 장비에 대한 투자는 줄고 기계류에 대한 투자는 뭐 좀 그 변동성은 있지만 그 70년과 비교 시에는 좀 늘어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투자 말고 이제 수출입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수출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이제 나타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1953년에 그러니까 GNI 대비 뭐 GDP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통계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GNI를 사용하는데 뭐 국민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총 수출은 2.9%에 불과하고 수입은 뭐 한 10% 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죠? 뭐 55.9, 50.0 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개방 경제화되고 대외 경제 주체와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커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배 구조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분배 구조는 생산된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 또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라기보다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준 그러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노동의 대가에는 피용자 보수 그리고 자본의 대가에는 총영업이며 그 각종 이제 뭐 제도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순생산 및 수입세 세금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피용자 보수, 그러니까 노동 부분에 대한 비중이 그 점진적으로 높아졌고 그리고 또 90년대 이후 이게 안정화됐고 총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 부분의 대가입니다. 자본 부분의 대가는 이렇게 낮아지면서 90년 이후 안정화가 됐고 또 순생산 및 수입세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는데 이것은 뭐 대표적으로 그 77년에 그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인해서 어떤 그 생산세라고 해야 되죠. 생산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 순생산 및 수입세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반 정부의 총 수입 총 지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 그림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1970년 제일 왼쪽 글씨죠. 1970년에는 뭐 총 수입도 한 6천억, 총 지출도 6천억이었는데 2013년에는 총 수입은 463조 원, 총 지출은 450조 원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저축 투자 차액, 그냥 뭐 수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수지를 보면 이제 그 빨간색 선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80년대 초반 이전에는 이제 수지가 마이너스였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플러스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합쳐서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나눠서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으로 나눠서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그려지, 다른 모습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및 지방정부를 보시면 80년대 중반 이후 그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플러스였다가 그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이제 사회보장기금에서 이제 어떤 커버를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국민연금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이제 그 적립금이 더 많고 그 지출되는 돈보다는 적립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사회보장기금은 계속해서 지금 플러스인 상태를 지속을 하게 되고 뭐 저기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그 국민개정 개편을 통해서 뭐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기대 효과 뭐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다 있습니다. 우선 그 53년까지 확장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분기 계열을 70년 1사분기에서 60년 1사분기로 확장을 해서 어떤 경기 순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어떤 경기 국면에 대한 평가는 1970년 이후에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문 통계의 어떤 부문 분류 그리고 시계열이 확충됨으로써 정부 및 공공 부문에 대한 통계를 이제 이용자들이 보다 이제 조금 편하고 또 이제 일관된 기준으로 시계열을 확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 그 보다 이제 발생주의적인 측면으로 보다 경제적 실체에 근접한 경제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을 포착을 함으로써 소득 흐름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되게 지리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한은금융왕자 제599회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해 주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이광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